아, 몸 개그 하나요, 이제? 네, 맛집으로 들어오란 얘기예요. 첫 번째로 찾아간 이곳은 어딜까요? 아늑한 분위기로 손님들을 맞이해주는 곳. 여기를 봐도 돈가스, 저기를 봐도 돈가스. 모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돈가스였는데요. 네, 정말 맛있겠는데요? 저거 지금 연희 씨가 먹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바삭하고. 일단은 튀김옷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보통은 이제 밀가루 반죽이 많고 고기가 별로 없는데 고기도 많이 들어있어서 좋고.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돈가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백문이 불여일식. 제가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이야. 튀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고기가 두꺼워서 육즙이 살아있어요. 자, 행복해 보이는 모습. 사장님 여기 리필이요. 네, 몇 덩이 드릴까요? 어? 두 덩어리만 더 주세요. 네. 아, 리필 해줘요? 그러니까요, 리필이요? 리필이요? 무슨 리필? 어, 정말 돈가스 리필이었어, 리필을? 혹시 이 감자튀김을 더 달라는 걸까요? 돈가스는 당연히 아닐 테고 흰쌀밥인가? 아니면 식전해주는 전복죽? 어, 그러게요. 두 덩어리나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뭘 리필해달라는 건가요? 아, 저희 돈가스 단일 메뉴인데요. 그냥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드 메뉴까지 원하시면 다 드려요. 왜 이렇게 무한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저희 가게가 조금 제주도에서도 조금 시골이라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긴 시간 투자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오시면은 모자르시면 더 드세요, 손님. 더 드릴게요. 안 모자르세요.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근데 무한 리필을 해주려면 약간 재료가 안 좋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돼지고기도 제주산 100% 제주산 돼지고기 맞고요. 아침마다 매일 갖고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드 메뉴 야채들도 다 우리 조수리에서 난 양배추며 뭐 절임이며 다 무며 다 저희 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네. 그래도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재료 확인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드는 수제 돈가스. 멀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고마워 양껏 드리고 싶은 마음에 리필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돈가스뿐만 아니라 곁들이는 사이드 메뉴까지 모두 리필 가능하다고 해요. 건강한 재료와 정성이 만나 완성된 돈가스 정식. 맛있겠다. 저거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돈가스는 사랑이에요. 네. 돈가스 리필 가능하십니다. 손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 배고프신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더 드리지만 음식을 남기는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먹을 만큼만 찾아주세요. 그렇죠. 배고픈데 한 번 먹으면 더 주시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되게 한 끼를 먹는데 되게 풍족하게 먹어서 맛있는 맛있고 좋은 거 같아요. 만족하시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왔는데 먹다 보니까 더 주는 것보다 우선 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요. 맛있어서 행복하고 더 주시니까 또 행복하고.